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BU 성형외과에 올인원 리프팅을 하러 왔어요. 저는 평소에 좀 둥글고 넙대대한 얼굴이라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처지는 피부여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요즘 뭔가 모르게 좀 탄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많이 고민이 되신다고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그래도 효과적이면서 괜찮은 효율적인 리프팅 관리를 소개를 좀 드릴게요. MBU 성형외과에 와서 올인원 리프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높대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슈링크 리프팅이라든지 윤곽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방 흡입을 했었었는데 전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탄력이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서칭해서 여기 MBU 성형외과에 왔는데 올인원 리프팅을 받고 좀 슬림하고 갸름해진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U에서 올인원 리프팅 수술을 한 지 한 달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에 볼살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볼꺼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라인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탄력이 없어서 광대도 조금 내려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좀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 되게 동글동글한 얼굴형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조금 세련된 얼굴형으로 바꿔주신다고 해서 저의 지방을 가지고 조금 더 세련된 얼굴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수술하기 전에도 지방 흡입을 한번 했었고 윤곽을 했었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가기는 했지만 지금 한 달 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아직도 잔붓기가 남아있지만 매일매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